김포공항만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국제공항의 새로운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에서 약 32마일 떨어져 있으며 공항 부지만 총 1,700만 평, 그러니까 약 14,000에이커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의 연 면적만 약 122에이커이고 여객터미널이 총 50개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관문 역할을 해왔던 김포공항은 1942년 설립되어 58년 4월 정식 국제공항으로 지정되었지만 늘어나는 국제선 물량, 그리고 주변의 소음 피해 불만 등으로 타부지의 공항 설립이 불가피했습니다. 김포공항의 그 확장성이 없었고요. 증가하는 여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인천공항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됐고, 특히 이제 그 김포공항 주변 서울 권역의 어떤 소음 문제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돼서 정부에서는 이제 입지를 영종도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밤 11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7시간 동안 비행이 금지되어 있는 김포공항에 비해 인천국제공항은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해 비행기 이착륙이 100차례 이상 늘어났고, 취항항공사도 김포공항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63개사입니다. 신속한 출입국 처리를 위해 총 270여 개의 게이트를 갖추고 있으며 연간 여객 2,800만 명 이상과 화물 170만 톤을 처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의 첫 번째 관문 인천국제공항. 경치만 커진 것이 아니라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작은 손길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여객장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전통문화센터가 눈에 띄었는데요. 이곳은 한국 문화상품 판매, 한국 문화체험, 한국 전통 음악 공연 등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 센터는 작년 3월에 오픈을 했어요. 인천공항 충북장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공예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또 우리나라 전통 문화 상품을 판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청마루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공연을 하루에 두 번씩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한지를 이용한 부채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오칠 체험, 그리고 뭐 나전을 이용한 브로치 같은 거 만들기 체험을 1년에 여러 가지 아이템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외국분들 너무 좋아하시고요. 지금 인천공항 내에 환승객들의 쉼터 같은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전통문화센터가 그런 외국분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뭐 부채 만들기 같은 걸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또 마지막으로 나가는 관문이잖아요. 거기서 우리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 가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사회에 발맞추어 21세기에 새롭게 탄생된 인천국제공항, 한국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천국제공항의 다양한 모습들 이어갑니다. 서울의 구석구석이 궁금하십니까? visitkorea.or.kr을 방문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LA18 Prime News 최지민입니다.